거리를 걷는 남성을 향해 스쿠터 한 대가 빠르게 다가옵니다. 남성의 머리 쪽을 향해 손을 쭉 뻗은 채 지나가는 운전자. 그러자 남성이 그대로 고꾸라집니다. 총을 발사한 겁니다. 17분 뒤 이번엔 거리를 걷는 노인 뒤에서 같은 스쿠터가 다가오더니 등에 총을 쏘고 지나가고 87살 노인은 무슨 일이 벌어진지도 모른 채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다 그대로 숨을 거뒀습니다. 80대 남성이 숨진 현장입니다. 보시면 바닥에 아직도 비가 오는데도 혈흔이 남아있고 옆에는 시민들이 추모를 위해 가져다 놓은 초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 가게를 보시면은요, 당시 무차별 총격에 날아든 총탄으로 유리가 모두 박살이 나 있습니다. 이 급박했던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스쿠터를 탄 총격범은 브루클린과 퀸즈 등 뉴욕 시내 10km를 누비며 2시간가량 이런 짓을 벌였는데 나이, 인종 무관하게 닥치는 대로 권총을 난사해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습니다. At this time, video shows that he's not targeting anybody, he's not following anybody. As he's driving on his scooter, he's randomly shooting people. 총격범이 번호판이 없는 불법 스쿠터를 타고 다녀 경찰이 추적에 애를 먹었지만 결국 현장에서 히스패닉계 25살 용의자 토마스 아브레우를 체포했습니다. 체포 직후 웃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한 아브레우는 권총과 함께 대형 탄창을 갖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수사 중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